자, 그래서 단어 시험하고 그다음에 패턴 영어 시험 다잘 하셨고요. 생각보다. 그다음 문법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빈이는 다 보고 공부했나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속에서 명사인 것에다가 밑줄을 쳐라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Open the door, please. 오케이, open the door, please. 오픈해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여기서 명사. 다른 말로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하는 거? 이름지.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o? What이나 또는 who에 대한 또 누구? 또 what이나 또는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이름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open the door please. open 해라. 무엇을? the door. 그래서 door가 명사네요. 열어라.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죠. open the door please.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읽어볼까요? Tom doesn't like 그렇죠. Tommy doesn't like 한다. 끊어읽기로 찾습니다. 누가 뭐 한다? Tom doesn't like. 무엇을? English.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그렇죠? 누가? Tommy. 뭐 한다? does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English. 그리고 누가? Tommy. 무엇을?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무엇?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m, English. 들이 명사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읽어볼까요? Dolls and toys. Jane has a lot of dolls and toys. 누가 뭐 한다? Janie has 한다. 무엇을 has 한다? A lot of dolls and toys.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누가? Janie. 그렇죠? 그래서 Janie, who?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갖고 있대요? 많은 인형과 장난감들을. 그래서 인형, 장난감, 얘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Jane does toys가 전부 다 뭐다? 명사다. 됐나요? 매기고 있나요? 매기세요, 옆에다가. 오픈하세요. 오픈은 하다시죠. 오픈은 하다시. 열어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열어라 그랬는데, 무엇을 열까요? The door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door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please는 뭐좀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어짓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Tom doesn't like 한다. Tom은 좋아하지 않는다. doesn't like는 하다시죠. Tom이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English를. 그 다음에 Jane had. Jane이 갖고 있다. 누가 갖고 있는데요? Jane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말 질문에 대한 대답. Jane 이름씨고요. 무엇을 갖고 있니? A lot of dolls and toys. A lot of는 무슨 씨? A lot of는 어떤 씨네요? A lot of의 뜻이 뭐예요? 많은. 그렇죠. 많은. 어떤 인형, 어떤 장난감, 많은 인형, 많은 장난감, 많은 인형과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다. 네, A lot of는 어떤 씨 덩어리네요.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4번 문장 읽어볼까요? 스미 is a good student. 누가? 수미가 무엇이다? good student. 오케이. 그래서 수미,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student, what?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학생. 수미는 무엇이다? 학생이다. good은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죠?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좋은 학생. A lot of도 어떤 시죠? 인형과 장난감은 인형과 장난감인데 어떤 많은 인형과 많은 장난감 착한 학생 좋은 학생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Judy plays tennis very well 누가 뭐 한다 Judy가 plays 한다 한다 무엇을 테니스를 어떻게 very well Judy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play는 하다시 그다음에 테니스는 무엇을 플레이하니? 그러니까 주디와 테니스가 이름씨고요. Very we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어떻게 플레이한다? 매우 잘 플레이한다.
주디는 테니스를 매우 잘 플레이합니다. Okay, very well은 어떻게 플레이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씨가 아니죠. 누가 플레이합니까? 주디가 플레이합니다. 무엇을 플레이합니까? 테니스를 테니스를 플레이합니다. 플레이합니다. 주디와 테니스가 이름씨들이죠. 자,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만 찾으면 그것이 바로 이름씨입니다. 오케이, 6번 문장 읽어볼까요? Look at the Look at the sky. 뭐 해라? Look at 해라. 무엇을? The sky를. Sky가 what,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늘을 좀 보란 말이죠. 무엇을 보라고요?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Sky, 그러니까 이름씨가 되는 거죠. Look at은 하다시죠. 무엇을 보다? Look at the sky. 하늘 좀 보세요. 오케이. 그다음 그 7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7번 시작. The sun is saying to the wind. Wind. The sun is saying to the wind.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분이죠. 오케이. 태양하고 바람하고 어떤 내기를 하죠. 어떤 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먹겠지? 누가 결국 이기던가요? 그렇죠. 햇님이 이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the sun is saying to the wind. 누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The sun is saying 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게? To the wind에게. 그러니까, 누가 말한다? 누가 태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sun 이름씨죠. 그다음,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To the wind에게. 태양, 바람, 이름씨죠. is saying은 하다시 동원이죠. 말하고 있는 중이다. to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입니다. to the wind, 바람에게. wind 하면 바람인데, to the wind니까 바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태양이 바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누가 태양이. 자, 1번.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열어라? 무엇을? 문을 열어라. Wha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죠. 이 정도면 셀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개 있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Doors. Doors라고 얘기하죠. Doors. 그다음에 Tom. 누가 좋아하지 않는다? Tom이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 English.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Tom. 이름씨 English. 자, 그러면 Tom. 셀수 있나요? 아니요? 어탐 이렇게 합니까? 어탐 아니죠. 셀 수가 없죠. 사람 이름은 English 셀수 있나요? 못 세죠. 영어 한 개, 영어 두 개, 영어 세개 이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Englishes 이런 거 없습니다. 영어들 이런 거 없죠. 탐도 못 세고 English도 못 세네요. Jane has a lot of dolls and toys입니다. Jane 누가 가지고 있다? 제인이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인형과 장난감들을 갖고 있다. Jane 셀수 있습니까? 아니요. 셀수 없죠. 제인, 제인즈 이렇게 하지 않죠. 돌, 셀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여러 개라고 벌써 써있죠. 인형이나 장난감은 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수 있는데 그냥 S만 붙이는 녀석이죠. Y로 끝났는데 왜 그냥 S지? Y를 끝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모음 플러스 Y 땐 그냥 S다. 근데 모음이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가 모음이라 했죠. 그 중에 여기 O가 있죠. 여기 O. 그렇기 때문에 그냥 S만 했죠. 오케이. 그 다음, Sumi is a good student입니다. Sumi는 착한 학생이다. 어떤 학생? 착한 학생. 누가? Sumi가. 누가라는 질문이 되는 무엇이다? 학생이다. 그 Sumi도 이름 C, student도 이름 C. 굿은 student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스튜던트 세수 있죠. 게다가 수미는 몇 명? 한 명.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어를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수미 is good student 하면 안 됩니다. 수미 is a good student.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왔다? 스튜던트 때문에 왔죠. 누가? 수미 하지 않죠. 스튜던트 하죠. Judy play tennis very well. 누가 테니스를 잘 친대? 누가? 무엇을 잘 친대요? 테니스를 어떻게 잘 친대요? very well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주디 이름씨 테니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테니스 전부 다 이름씨죠. 그렇다면 테니스는 셀수 있나요 없나요?
테니스 셀 수 없죠. 테니스 하나, 테니스 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니스 is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다가 여기에, 테니스도 하지 않고 있죠. 테니스 시합은 셀 수? 있어요. 테니스 시합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테니스 게임. 근데 게임이란 말 말고, 매치란 말을 많이 쓰겠죠. 테니스 매치. 됐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시합, 뭐, 테니스 시합들 하고 싶을 때는 테니스 matches 하면 되겠죠. 시합들 하면 취소리니까, 취소리니까 뭐 한다? yes. 어떤 소리면 yes 였더라? 그렇죠. 스디시치 소리면 yes 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sky. 무엇을 보세요? 무엇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sky가 무슨 시다? 이름 시다. 그럼 하늘은 셀 수 있나요? 네, 아니요. 셀 수 없죠. 근데 뜻에 따라서 뭐 셀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선생님이 이제 bread, 뭐 선생님 water란 단어 있어, water. water. water가 물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water가 꼭 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 water 한번 보겠어요. 하나의 물이 아니고 수채화 하나 말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water 무조건 셀 수 있는 게 아니, 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water가 수채화란 뜻일 때는 셀 수 있습니다. waters 하면 수채화들이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단어 자체가 워터는 셀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벽에 수채화 하나가 걸려있다. There is a water on the wall. 왜 a water지? 물이 아니고 벽 위에 물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수채화 그림이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water니까 그때는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셀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다 없다를 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un is saying to the wind죠. 누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 태양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누가? The sun이.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sun이 이름씨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바람에게. 얘도 마찬가지 또 who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바람에게.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 두 가지가 들어있는 이름씨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8번 문장입니다. 조안이네요, 조안. 오케이, 희한한 상황이네요. 읽어볼까요? Joan sees a fire in the room. 누가 뭐 한다? Sees 한다. 무엇을? A tiger를. 어디에서? In the room. 꿈을 꾸는 모양이죠, 그쵸? 조안, 누가 본다? 누가 본다? 조안이 본다. 무엇을 본다? Tiger를 본다. 무엇 속에서? In the room 속에서. 무엇 속에서? 방 안에서. 그래서 조안 누가 본다? 조안이 봅니다. 무엇을 본다? 호랑이를 봅니다. 어디에서 본다? In the room에서. 자, 이와 같은 애들 얘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좀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미리 좀 설명하면요.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놓는다? 이름 시 앞에 놓는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얘는 얘 혼자 있으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In the room이란 대답은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어디에서? 방 안에서. 그래서 전치사란 녀석은 what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where나 when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거죠. 오케이. 아홉 시에가 뭐죠? At nine. 그렇죠. At nine. 그러면 who 하면 그냥 who라는 명사인데 at nine 하니까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the room 하면 방이죠. 방. 근데 in the room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뀌죠. 전치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전치사가 없으면 큰일 날 거예요. 오케이. 어디, 언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The table 하면 탁자죠. 그렇죠. 근데 on the table 하면 뭐예요? 오케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로 바뀌는 거죠. 전치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란 질문, 이름씨가 아니고 언제,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는 게이 앞제비시 전치사가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누가 본다? 주안이 본다. 무엇을 본다? 타이거를 본다. 무엇 속에서? 룸 속에서, 인더 룸에서. 그래서 이름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Jenny gives the monkey an apple. 누가 뭐 한다? Jenny가 gives 한다. 누구에게? Monkey에게. 무엇을? An apple을. 누가 기부한다? Jenny가 기부한다. Jenny가 줍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Monkey에게. 무엇을? 애플을. 여기 더까지 밑줄쳤네. 더는 아니고요. 지우개 멍키만 이름 쓰고 각각 이렇게 끊어있게 봤더니 제니가 원숭이에게 사과를 줍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주니? 누가 주니? 제니가 줘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제니 이름 쓰죠. 누구에게 주니? 원숭이에게 줍니다.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monkey 이런 식이죠. 무엇을 주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pple. 그렇죠. 사과를 줍니다. 무엇을 준다고? 사과를 준다고. 애플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죠. 누가 준다? 제니가 준다. 누구에게 준다? monkey 준다. 무엇을 준다? 애플을 준다. 그러니까 give는 하다시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woman is a teacher and singer. The woman is a teacher and singer. 오케이. 그 여자의 직업이 몇 가지란 얘기입니까? 두 가지죠. 뭐이자 뭐다? 티처이자 싱어이다. 선생님이자 가수이자. 이 말이죠.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누가? The woman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oman. 이름씨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선생님이다. 또 무엇이다? 가수이다. 그러니까 woman, teacher, singe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름씨고. 있습니다. 호랑이 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방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rooms, tigers 할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monkey 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a monkey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apple 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an apple, apples 한단 말이죠. 자, monkey 원숭이 여러 마리 있으면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monkeys 여기다 s만 붙이면 되나요? 아니면 ies 해야 되나요? S만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아, 에, 이, 오, 우. 에서 E가 있죠. A, E, I, O, U.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안심하고 있는 표정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11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train runs fast. 누가 뭐 한다? Run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Fast는? 그렇죠. 어떻게? 빠르게. 예, 그래서 왜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어찌시. 예, 어찌 달린다예요? 어떤 달린다예요? 빠른 달린다예요? 빠르게 달린다예요? 빠르게 달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빠른 달린다. 안 하죠.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해야지. 어떤 달린다?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나중에 어찌시들을 보고 뭐라고 할 거다? 부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달린다? 기차가 달린대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 달리니? 기차가 달립니다. Run은 하다시고요. 오케이. 가보니까 하다시 앞에 다 뭐가 있어요? Give 앞에, see 앞에, run 앞에, is도 하다시죠. is 앞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전부 이름씨들이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2번도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The boy has two balls in the bag. 누가 뭐 한대요? The boy가 has 한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boy. 이름씨겠죠. 누가 가지고 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데? 라고 묻겠죠. 무엇을 갖고 있대요? Two balls를. 그쵸. balls. 이름씨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갖고 있다? 두 개의 공을 가지고 있다. 누가 갖고 있다? boy가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다? 두 무엇을 갖고 있다? 어디에 갖고 있다? In the bag에.
무엇 속에란 뜻이죠. 무엇 속에, 다시 말해 어디에가 됐죠. 무엇 속에 줄이면 어디에죠. 예, 무슨 시인, 무슨 시 전치사. 전치사는 무엇을 어디, 언제로 바꿔주고, 이 경우에는 어디에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거. 공주개를 어디에 갖고 있다? 그 가방 안에.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가만 봤더니 하다시들 가만 볼까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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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헤이. 그래서 본다, 뭐 준다, 이다, 달린다,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아니, 누가 본다? 주안이 본다. 누가 준다? 제니가 준다. 누가 선생님이다? 더 워머니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누가 달린다? 트레인이 달린다. 누가 갖고 있다? 더 보이가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하다시 앞에 있는 이름씨를 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다? 주어라고 배웠죠. 주어. 누가,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이거면 누가 뭐 한다. 뭐뭐 하다시 앞에 있는 이름씨들을 보고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시 뒤에 이름씨가 나온 경우, 다 있는 건 아닙니다. 8번에 a tiger, 9번에 the monkey, give 뒤에 monkey죠. 그 다음에 the boy has two balls, 이런 경우들에, 이런 경우들이 있네요. 이 8, 9, 12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다시 뒤에, 하다시 뒤에 다시 이름씨가 나왔죠. 본다, 무엇을? 호랑이를. 준다, 누구에게? 원숭이에게. 그 다음에 달린다 뒤에 무엇을 엽죠. 가지고 있다 뒤에 뭐가 있니. 가지고 있다 무엇을? 공 두 개를. 그렇죠.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동사 뒤 하다시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목적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무엇을. 나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하는 호랑이를 본다. 제니는 준다. 누구에게? 원숭이에게. 남자애는 갖고 있다. 무엇을 갖고 있는데? 공 두 개를. 근데 7번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7번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죠? 나머지 애들도 보겠습니다. 자, open the door please. open이 하다시죠? 다시 한번 하다시. 그 다음에 doesn't like 하다시. 그 다음에 Jane has 하다시. 그 다음에 Sumi is 하다시. 그 다음에 Jenny plays. 그 다음에 look at. 그 다음에 is saying.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지금 뭔가 조금 다른 문장하고, 1번 문장하고 같은 구조로,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 게 몇 번 문장이죠? 1번하고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그렇죠. 6번이죠. 1번하고 6번.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Open the door.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ook at the sky. 그래서 1번하고 6번 문장. 1번 문장 open the door, 문 열어라죠. 그쵸? 그 다음에 look at the sky, 하늘을 보아라죠. 그래서 1번하고 6번처럼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명령문이라 하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죠. stand up, 일어서세요, 이런 문장.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please가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please open the door, please look at the sky. please가 앞에 있다고 해서 명령문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그대로. 하지만 이런 문장들, time doesn't lie,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Jane has, Sumi is, Judy plays, the sun is saying, 이런 문장을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있는 문장을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t이 들어있는 문장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not이 들어. 평서문인데 not이 들어있으면 부정문이라고 하죠. 안 한다.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복수형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풀이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남자아이들? boys. 그냥 해서 쓰면 되죠? 왜냐하면 A, E, I, O, U니까 A, E, I, A, E, O, U였습니다. A, E, I, O, U, O가 있으니까 Y. 그 다음에 문들은 뭐라 그래요? 문들? Doors. 아까도 봤죠? Doors죠. Doors. 그 다음에 누이들은? Sisters. Sisters죠. Sisters. 여기 Sisters 있는 사람 있나? 넌 Sister만 있잖아. Sisters야?
그렇군요. 오케이. 그 중에 제일 위야? 제일 네. 대장이야? 까불면 다 죽어. Sisters.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 child. 어린이들은 뭐죠? Children. 그렇죠. 이건 그냥 S만 쓰면 안 되죠. Children이죠.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복수형. child, children. 그 다음에 leaf네요. leaf. 나뭇잎이네요. 나뭇잎. 나뭇잎들은 뭐라고 하면 되죠? leaves. 그렇죠. leaves 해야 되죠. f가 아니고 v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leaves, right? leaves. 나뭇잎들. leaves. 그 다음에 손목시계네요. 손목시계. watch네요. 무슨 소리 났지? 쉬 손에 또 쓰즈 쉬 쉬 그래서 저 손목시계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atches es 해야 되겠고 그다음 아기네요 아기 baby y로 끝났다 근데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 e s 해야 되죠 babies 아기들 오케이 원숭이들이네요 이번에 원숭이들 a 아, 밑에 너 있나요? 미안합니다. 남자네, 남자. 오케이, man이네요. 남자들은? man.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안 속네요. 오케이, 사기도 못 치겠네. 공부는 왜 한다? 나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사기 치려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렇죠. 꽝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들 A E I O U죠 그러니까 그냥 monkeys 하면 되겠죠 monkeys 그냥 S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생쥐가 등장했네요 마우스네요 생쥐들은 뭐예요? mice 오 어떻게 알았지? mice죠 마우스 mice 많이들 틀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치아가 보이네요 치아 하나 있을 때는 a tooth 라고 그러죠 a tooth 근데 치아들은 뭐예요 teeth 그렇죠 teeth죠 teeth brush your tooth 야 brush your teeth 야 brush your teeth 그렇죠 한 개만 이렇게 닦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만 닦아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brush your teeth 그 다음 집들 하랍니다 집들 houses 가장 기본 규칙이죠 가장 기본 그냥 s만 쓰면 houses 그 다음에 달걀들을 하랍니다. 달걀들 eggs 그렇죠. 가장 기본 규칙이죠. 그냥 S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칼들을 하랍니다. 칼들 칼이 뭡니까? knife죠. knife 그렇죠. 무슨 소리? f 소리 났죠? f 소리 나는 건 v 소리로 바꾸라 했으니까 칼들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knives 그렇죠. knives knives 오케이. 선생님 중 1때 이 단어 어떻게 읽었을까? 선생님 학원도 많이 적었고 큰아이베스 그렇죠 큰아이베스 이렇게 읽어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아니야 이 바보야 그렇습니다 나이브스 나이브스요 그 다음 책상들 하랍니다 책상들 자 데스크죠 크죠 크 그러니까 얘 어떤 규칙에도 가장 기본 규칙 그냥 S죠 데스크스 하면 되겠죠 데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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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 붙이고 싶은 생각 많이 들 겁니다. 여기 이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데스크스에 데스크스 됐습니까? 데스크스 그 다음에 긴 의자들 하고 합니다. 긴 의자들 벤치니까 취 소리로 꺼놨으니까 benches es 해야 되겠죠? benches 그 다음에 map이네요. map 지도죠. 지도 가장 기본 규칙이네요. 그냥 s만 해서 뭐 maps 하면 되겠죠. maps 그 다음에 이번엔 story입니다. story. 이야기네요. 이야기들. 자, 그럼 y 앞에 있는 녀석 봐야 되겠네요.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니니까 stories. i, e, s 해야 되겠죠. 이야기들. stories. a, e, i, o, u. 어느 것도 아닙니다. stories. 그 다음에 버스네요. 버스들. 버스. 어스 소리 났으니까 뭐? buses. es 해야 되겠죠. buses. 이어서 상자들. 박스. 쓰 소리 났네. 쓰 소리 났으니까 또 buses. es. es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말들 하랍니다. 말들. horses. horses 하면 되겠죠. horses. 가장 기본 규칙 s만 쓰면 되겠습니다. 동물들 하랍니다. any. mouse 마찬가지 기본 규칙 S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시들 하랍니다 접시 근데 접시가 dish 쉬 소리 끝났죠 그러니까 뭐
dishes. ES 안 되겠죠? dishes. 그 다음에 백합들 하랍니다. 백합들. 그러면 Y 앞에 L이네요. L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A 하세요. 뭐라고? A, E, I, O, U. 이거 알아야 돼요. A, E, I, O, U. I, A, E, 어느 것도 아니니까 백합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Lilies 하면 되겠죠. Lilies. 백합, 백합들. 됐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안 어려웠죠. 그렇죠. 중학교 가도 뭐 이 정도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명사라는 거에 대한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제 검사 했고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명사란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철수는 남자니까 암만 길어봤자 he, 영희는 여자니까 암만 길어봤자 she, 나의 엄마 영어로 뭐라 그러죠? she, my mom. 인데 암만 길어봤자 she, 그렇죠. 나의 가방 영어로 뭐지만 my bag.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다. 거기 조금 더 가볼까? my mom and you는 뭐죠? my mom and you는 암만 길어봤자 my mom and you. my mom and you는 암만 길어봤자 you죠. 그쵸. 그쵸. 나의 엄마와 너. 다시 말해, 누구들? 당신들이죠, 당신들. you잖아요. 그쵸? 그럼 my mom and you 말고 my mom, 아이고, 이거 하니까 불편하네. 갖고 얘기해놔야 된다. My mom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we죠. 그렇죠. 나의 엄마와 나. 다시 말해, 누구? 우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y mom and my dad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이건 됐습니까? 이런 것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암만 길어봤자 라고 얘기했던 게 대명사예요. 암만 길어봤자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예, 그래서 뭐 다 아는 거 보입니다. she, him, his가 보이죠? she, 아니 참, he, him, his. 그는 he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주격이라고 해요, 주격. 아까 전에 주어라고 얘기했는 거.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보고 주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him loves Mia. him loves Mia. his loves Mia. He loves me. He loves me. 그렇죠. loves 앞에 와야 될 건 주어인데, 그러면 him은 목적격이니까 안 되고, his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고, 주격인 he. 그걸 보고 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him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얘기합니다. 'I like he'가 아니고 'I like him' 해야 된단 말이죠. 'I like him'. 그 다음에 his를 보고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설명 얘기했는데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소유격 이라고 얘기하죠. 소유격은 무슨 시 역할한다? 소유격은 어떤 시 하고 똑같은 역할합니다. 소유격은 어떤 시다? 소유격은 이름 시가 아니고 어떤 시입니다. his bag. 어떤 가방? 그의 가방. 예, 그러니까 she가 주격인 거죠. she loves me 하죠. she loves me 해야지 her loves me 하지 않죠. 예, 근데 her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her는 뭐일 수도 있고, 그녀를 이라는 목적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녀의 라는 소유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 her는 조심해야 되겠죠. he, his, him. 뭐 선생님 중1 때 처음 영어 배웠다고 했죠. 그때 저 선생님이 첫 시간은 저 알파벳 노래 A, B, C, D 부르고, 그 다음날은 자 이거 다 외워라. he, his, him, she, her, her, I, my, me. 됐습니까? 오케이. 중2 때 그랬으면 좋겠죠. 그쵸? 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됐습니까? she, her, her 하고요.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they, 참. they, them, their이죠. they, 그들은. them, 그들을. their, 그들의.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로 써놨네요. 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내 여동생은 8살이고 학교에 다니고요. 내 여동생은 자주 울지만 나는 내 여동생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 여동생은 매우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여동생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영어는 my sister 계속 얘기하는 거죠. I have a sister. My sister is 8 years old and goes to school. My sister cries often, but I really like my sister. My sister is very cute. My sister. 자, 이거는 뭐가 없는 세상이야. 이 문장은 뭐가 없는 세상? 뭐가 없는? 그렇죠. 대명사가 없는 세상일 땐 이렇게 할 뻔했죠. 그렇죠. 대명사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에겐 여동생이 있는데요. 나 여동생 8살이 밖에 다니고요. 내 여동생이 다니고 내 여동생 정말 좋아해. 내 여동생 정말 이럴 뻔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8살이고 학교에 다니고요. 자주 울지만 나는 걔 엄청 좋아하고요. 걔 귀여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했습니다. 뭐래요? I have a younger sister. She is 8 years old and goes to school. She often cries, but I really like her. She is very cute. 이렇게 간단하게 대명사로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대명사 없으면 없죠. 자, 아까 전에 격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격. 아까 전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했는데 여기는 소유격 대명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뭔 뜻이냐? 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은는 이가 붙는 거.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오는 거죠. 하다시 앞에 오는 형태를 보고 주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 역할, 소유격은 무슨 시 역할을 한다 했더라. 어떤 시 역할을 했죠? My book. 어떤 책? 나의 책. 그렇죠. 소유격은 어떤 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어떤 시 뒤에 뭐가 옵니까? 어떤 시? 그렇죠. 당연히 이름 시가 오죠. My book입니까? My book입니까? My book. 그렇죠. My book. 어떤 book? My book. My book. 그렇습니다. 예,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은 무슨 시 뒤에? 하다시 뒤에 She loves me 이런 거죠. She loves me. 하다시 뒤에 주격은 하다시 어디에? 하다시 앞에 누가 뭐 한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끊어있게 할 때 I like you. I like him. He likes me.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는 뭐를 줄인 거? 뭐를 줄인 거?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줄여서 만든 걸 보고 뭐라 한다? 소유격 대명사. My book. 앞에서 my book을 한번 얘기했어. 뭐 I lost my book. 그래서 I lost my book. Where is mine? 이렇게 얘기했다. I lost my book.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거죠. I lost my book. 그 다음에 Did you see mine? 이렇게 물었어. I lost my book. Did you see mine? I lost my 나는 내 책을 잃어버렸는데 Did you see mine? 너는 나의 것을 봤냐? 그렇죠. 여기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Did you see? My book. 그렇죠. My book 대신 왔죠. 그렇습니다.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만든 걸 보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알 겁니다. I, my, me. You, your, you. Yours가 너의 것이란 말. Yours의 뜻이 뭐다? 너의 것. Mine은 나의 것. 그 다음에 he, his, him인데요. his 주시해야 됩니다. his는 모두 된다는 얘기입니다. his는 모두 되지만 그의도 되지만 모두 된다. 그의 것도 된단 말이야. his는 그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she, her, her. 아까 her 얘기했죠. her는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것은 hers입니다. 그 다음에 our가 우리들의죠. our가 우리들의. us가 우리를이죠. 우리를. ours가 뭐다? ours의 뜻이 뭐다? 우리들의 것.
다음에 they, their, them입니다. they, their, them. 그들은 their, 그들의 them. 그들을 theirs는 뭐다? 그들의 것. 그다음에 it인데요. 그다음에 it은 소유격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것의 것은 없어요. 그것의 것, 그것의만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비교학습 비교. 이건 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제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It apostrophe s는 it is의 줄임말이고 apostrophe 없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 분명히 얘기해줬어. 그렇습니까? 뭐가 apostrophe가 있고 없고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숙제는 뭐냐? 앞만 길어봤자 해오랍니다. 앞만 길어봤자. 알겠죠?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니? 라는 거 해오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